2016년 9월 24일 김영준 부장검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큰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립니다. 앞으로의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응문의 처분을 달게 받고 평생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는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구성원 청탁 사실인가요? 언론 보도가 나가고서야 대검찰청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서부지검이 김형준의 비위 사실을 보고한 지 넉 달 만이었습니다. 뭐 철저하게 조사해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라 이런 취지로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016년 5월 18일 최초 보고를 받은 뒤 당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부지검의 지시에 진상조사가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일선 지검에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스폰서 김 씨는 초창기부터 김형준 부장검사뿐 아니라 다른 검사에게도 향응을 베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스폰서 김 씨가 김형준 외에 다른 검사들도 데리고 갔다고 하던가요? 다른 검사들도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스폰서 김 씨가 말한 검사들 중 지금 기억나는 검사는 엘모 검사입니다. 스폰서 김 씨가 엘모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술집입니다.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는 엘모 검사를 위한 송별회를 겸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엘모 검사는 스폰서 김 씨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영준 선배 원래 친합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선배고 그래가지고 원래 친한데 야 너 매우 나은 전에 한번 봐야지. 네. 그 다음에 오늘 술 먹고 있으니까 나와. 그래가지고 거기 합류를 한 거죠. 네. 딱 갔더니 처음 보는 분이 같이 있으니까 무슨 많이 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김영준 오는 사건이 불거지고 보니까 이 X라는 분이 제가 초임 검사 2001년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하신 분인 거예요. 향응 성적대 없었어. 술 같이 먹은 거 맞아요. 네. 그거는 뭐 제가 딱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박차고 안 나왔다 그게 잘못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니 없어요 성적대. 한편 김영준 부장검사의 성접대 의혹은 근거가 많습니다. 2차를 갔다는 마담의 증언, 호텔까지 갔다는 상대 여성의 진술과 숙박료 영수증,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근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김영준 검사의 성매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 근데 당시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재직 중에 이제 처리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고 오래돼서 기억도 대부분 없어졌고요, 사실은. 예.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아, 특별감찰팀에서 성매매는 주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혐의로 어디까지 인정돼서 어떻게 기소해서 공소유지를 할 것이냐. 이거에 그냥 온통 다 미친듯이 그냥 밤새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뭐 성매매를 뭐 하고 말고 이런 문제 자체가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 곁가지였다 이거군요. 뭐 곁가지인지 뭔지 글쎄요. 그러니까 예. 일단 주된 혐의 구중에서 저희가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예 예.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성매매를 수사하지 않자 스폰서 김 씨는 본인도 성매매를 했다고 자수까지 하면서 김영준 부장검사의 성매매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김영준 부장검사와 상대 여성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스폰서 김 씨도 자수한 것을 고려해 불기소하고 김 씨의 상대 여성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당시 김형준 부장검사를 조사하고도 불기소한 사람은 손진욱 의성지청장.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형준 외에 다른 검사들도 데리고 갔다고 하는가요? 우리 이창대로 갔다 하는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검사들도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기억나는 검사들 중 지금 기억나는 검사는 땡땡 검사입니다. 새로운 진술도 했어요. 더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성매매한 검사가 더 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다 덮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제 식구 감사기고 봐주기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이 사실은 사실 그 당시에 그 김형준 그 부장검사 사건 이후에 나중에 그 고발이 한 1, 2년 후에 고발이 된 사건이다 보니 그 저희가 성관계 자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성관계를 입증 그 자체를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들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2차를 갔다는 진술과 호텔 숙박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근거도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걸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저 PD수첩에 MC PD수첩에 임철 PD라고 합니다. 저기 검사가 2차를 나갔는데 기소조차 안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뭐 현장을 발견해가지고 그 콘돔을 발견했다거나 네. 아니면 성관계하는 장면을 봐야 됩니다. 이게 입증이 안 되면 기소를 못합니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인하는 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기소를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기소를 못 합니다. 기소에도 무죄가 나옵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성매매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매매는 하지 않고 잠만 잤다.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입금은 110만 원이 입금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불기소를 했어요. 이게 통상적인 건지 이제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통상적이잖아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통상적으로 받죠. 벌금 보통 한 300 정도로 통상적으로 기소를 하는 게 통례예요. 왜냐면 네. 성실히 바라잖아요. 아니 그냥 잤으면 돈을 주지 말던가. 돈 주고 들어가서 잤는데 그게 힘든 말이 안 돼. 근데 이제 그렇게 믿진 않아요. 빡세게 조사하면 실토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버린 거지. 잤어요? 아니요. 그럼 알았어요. 이렇게 해버린 거죠. 스타일 들어간 것 같은데. 누구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통례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피의자가 검사였어요. 네? 피의자가? 네, 피의자가 검사였어요. 그러면 직구도 챙겨줬겠네. 2017년 8월 김형준 부장검사는 구속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에서 고의와 모함을 걷어내고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은 검찰의 법 적용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일반인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약 40%. 검사의 경우 0.13%에 불과합니다. 검찰 내부의 자정 능력도 마비됐다고 합니다. 감찰에도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입니다. 검찰 내에서 감찰만 제대로 움직였어도 감찰 절대로 제대로 안 움직이죠. 그거는 감찰은 검사가 일반 국민들을 그러니까 힘센 놈은 봐주고 약한 애들은 그냥 조져버리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안에서도 힘없는 검사는 뭐 정식으로 하고 우리가 그 내부 기강을 챙기는 조직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힘센 검사들은 국가 안 퇴근도 뭐 전혀
그 안태근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어떤 여검사의 그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어요. 이기남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 장례식장에서 술자리를 가지는데 안태근이 서지현을 성추행했잖아요. 목격자가 몇 명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묻혔는데 뭐 김영준 따위야 아무도 모르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것도 그러니까 감찰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알려지면 창피하잖아요. 게다가 힘이 있는 검사들은 그 위에 라인들이 챙겨주나 쟤 좀 봐줘. 검사 비리가 불거지면 의뢰 그랬듯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이후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고 청렴 서약식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고위 검사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겠다며 특별감찰단까지 출범시켰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검사 비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지만 특별감찰단은 한 명의 검사도 구속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의 제19 감싸기가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15년에 남부의 부장검사가 기소검사가 공연히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재 검찰총장 그리고 뭐 여완석 대변인 문창산 남부 2차장 언론에 공개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했거든요. 내부에서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검찰의 침묵과 이런 방관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하려 든다는 것입니다.